안녕하십니까. 그린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미서기창에서 구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노라와 그 다음에 구동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핸들이라고 했죠. 이두 가지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노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노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만은 이런 종류와 다양한 노라 형상이 다양한 노라를 갖다가 끼울 때 보면은 먼저 우리가 창틀 이걸 창틀이라 하죠. 이걸 창틀의 어떤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창틀 레일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노라가 이렇게 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노라를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라는 이렇게 형상이 보시면 이렇게 오모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노라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내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노라를 어디에 장착을 해야 되나? 창작에 보시게 되면 하부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하부에 장착은 그냥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라를 갖다가 장착을 할 때에 창작의 형상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형상. 형상이 보면은 이 창을 제조하는 프로파일 회사에서 이런 형상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는 노라가 들어가는데 또 형상이 다른 노라 형상이 창작에 따르면 노라 이렇게 때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노라의 어떤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게 휠이 이걸보다 바퀴로 하는데 바퀴 휠도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또 바퀴 휠이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방충망에 끼는 노라 이렇게 다양합니다. 방충망에는 이런 이게 방충망입니다만은 이런 방충망에 노라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 노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노라는 첫 번째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강도가 강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라를 갖다가 꼈을 때이 창문을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내구성이 강하고 강도가 강해야 되나?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창문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게. 무게가 보시면은 폭이 한 1m고 높이가 2m 했을 때, 그리고 유리를 갖다가 복층 유리, 우리가 5mm 유리를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주는 거, 붙인 감봉을 놓고 하는 유리를 갖다가 우리가 복층 유리. 이런 복층 유리를 끼웠을 때에 1m에 2m가 되게 되면은 이 무게가, 창문의 무게가 약한 60kg 나갑니다. 60kg 나가면 60kg를 갖다가 버틸 수 있는 노라를 끼워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노라가 충분히 강도가 있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문짝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m가 되고 폭이 또 높이가 한 2m가 됐을 때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물론 마찬가지 유리를 갖다가 복층유리 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무게가 자그마치 한 120kg가 넘게 나갑니다. 120kg 넘게 나갈 때그 노라를 어떤 게 껴야 되나? 바로 이제 강도가 강하고 내구성 있는 노라, 이런 트윈 노라, 쌍노라라고 하죠. 쌍노라. 이런 걸 끼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끼워서 이 충분히 버티는 얘기죠. 문짝이 버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노라가 쉽게 말하면은 국가기관인 KS를 갖다 인증하는 인증 그 번호가 보면은 KSF4534 인증 업체에서 KS 규격 제품을 갖다 생산하죠. 그래서 그 규격 제품을 갖다가 이런 형상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대리점에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장착했을 때에 노라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잘못되게 되면 노라 이런 이 동그란 이 바퀴가 파손이 되기도 하죠. 파손된 노라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라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게 굴리지 않고 문제가 많죠. 그런 건 바로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제대로 창문의 무게를 갖다가 계산치 안 하고 노라를 갖다가 꼈을 때, 장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는 창틀에 보면은 이 네일 부위에 어떤 딱딱한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이 창문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노라의 휠에 이 딱딱한 이물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렇게 굴다 보면 창문이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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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에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이 노라 상단에 네일 부위 상단에 딱딱한 이물질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핸들 손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손잡이가 보시면은 예전에는 사실 손잡이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없었고
거의 뭐 이렇게 크레센트입니다, 크레센트. 이걸만 달고 이런 손잡이도 없었죠. 그냥 이거 열고 그냥 여기 잡고 이렇게 열고 닫고 했었죠. 이런 불편성을 갖다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들 스스로 이런 거 픽스핸들, 이런 픽스핸들은 뭐냐면은 그냥 문짝에다가 손잡이 갖다가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열고 닫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손잡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손잡이는 일반 그 철물점에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부착해 갖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이런 손잡이를 사용하는 그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주로 이제 그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문에 분합창이죠. 분합창. 그다음에 주방에서 뒷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 또 뭐, 발코니 말고 발코니가 있는 침실. 침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창들 보면 이런 손잡이를 많이 달기는 합니다. 이런 손잡이 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온 손잡이 보담도 이렇게 크레센트를 달지 않고 이런 크레센트를 달지 않고 크레센트가 일명 고리입니다. 달지 않고 바로 핸들이 손잡이 기능도 하면서 잠금 장치가 되는 핸들 손잡이라 하죠. 이렇게 되는 손잡이가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손잡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손잡이가 하나의 옵션으로 됐다, 옵션. 그러고 나서 좀 약간 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주로 이제 선택하는 품목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손잡이 보면은 참 디자인도 굉장히 지금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또 손잡이가 나와 있어. 이걸 밀어주는 손잡이가 없나 해가지고 지금 나온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손잡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게 되면은 손잡이를 갖다가 딱 이렇게 했을 때게 이 문짝이 이 틀을 문틀을 갖다 밀어주는 역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로 이제 오토락이라고 있는데 오토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기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손잡이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딱 달으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창이 이제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잘 빠지게끔 힘을 좀 가하게 되면 살짝만 가해도 빠지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이런 손잡이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이게 옵션이고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손잡이. 그리고 이제 이런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난 방지라든가 이런 기능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런 크레센트라 해서 이 크레센트를 갖다 이렇게 고리를 딱 걸면은 뭐 단열 성능이 뭐 좋아지나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열 성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만 안 해놔도 이미 안에서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다, 이 모의야털이 다 물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잠김 기능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가 그냥 다는 게 아니고 이 제조사에서 이창 틀과 창짝을 원자재 생산하는 프로파일 제조사에서 공급을 해준 손잡이를 달아야지 맞습니다. 아무데나 단 손잡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문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오토락이 다 틀립니다. 이게 오토락이 다 이렇게 창문의 형상에 따라 맞는 것이 있지 아무나 껴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조사에 공급하는 제품 손잡이 갖다가 정확히 꼈을 때가 맞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정품이라는 얘기죠. 그런 정품을 달았을 때게 제품에 대한 어떤 완벽하게 하나의 완성창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노라와 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실 때 특히 핸들 부분은 옵션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